고교생겸 라이트노블 작가인 나 모모에게는 히키코미 여동생이 있다. 아 벌써부터 계열받는다. 아 이거 에로 그거잖아. 이거 요새 애니 뭐 봐요 하면 아 저 에로만과 센세 봅니다 하면 이제 여자들한테 바로 그냥 극혐당한다는.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워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이번에도 맞추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은 왈도쿤이 그 덕피드 외건이라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새 맞추기 하면은 뭐 사진 보고 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나무위키 줄거리만 보고 애니메이션 제목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나무위키 줄거리를 보고 애니메이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줄임마 일부 가능. 그러니까 이제 뭐 역시 내 청춘 러브코미디는 잘못됐다면은 뭐 영내청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총 문제 50문제 있고요. 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50문제. 아씨 잘 모르겠다. 자 봅시다. 무너진 뭐뭐 제멋대로 확률하면 멸시당하던 너는 처형당했다. 근데 눈을 뜬 그녀는 12세로 회귀.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의 안전이 최우선. 어? 잠깐만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그거야. 그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막 아 근데 애초에 줄거리가 있네. 애초에 내 줄거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 무슨 제국이었는데? 무슨 제국 이야기였어!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았냐? 막 그거 있잖아 그 손 뻗는 걸로 있어. 내가 그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줄거리는 대강 알아요. 그 얘가 막 단두대 위에서 손 뻗어요. 오 씨! 봐봐! 내 말 똑같죠? 단두대 위에서 손 뻗는다 했잖아! 아 그 보진 않았고 그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그 알아요. 아 꽤 볼만하다던데 본 사람들 말로는. 주인공은 뭐뭐 기억을 잃은 채 어느 학교에서 떨어진다. 이곳은 생존의 미래를 풀지 못한 채 죽은 학교. 벌써 눈물 나고요.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지네 마렵고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해줄게 하면서 파란 대가리가 나오고요. 내가 죽으면은 내 장기 기증할게 이런 거 나오고요. 갑자기 최고의 보물 나오고요. 피아노 들리고요. 엔젤 비치였죠. 이게 마지막 엔딩 때 그런 게 있어. 과연 주인공은 환생을 했을까? 그런 그 썰이 있었죠 옛날에. 아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한 2-3기 정도 나와야 되는데 1기로 끝내가지고 참. 아무리 봐도 하루이 패러디란 말이지. 아무리 봐도 하루이 패러디야 얘는. 자 옆자리에 모모는 입하 첫날 유혈 사태를 일으킨 후 계속 들썩죽이다. 뭐야 간디야? 우연히 프린트를 전해준 것을 계기로 문제와 모모의 속마음. 아! 이거 옆자리 괴물군 아닌가? 옆자리 시리즈 중 하나죠. 나름 옆자리 시리즈 중에 선배님 격임 옆자리 괴물군이죠. 이거 노래도 좋아요. 들을만 합니다. 나 옛날에 노래 많이 들었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창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몰라. 고교생 겸 라이트노블 작가인 나 모모에게는 히키코미 여동생이 있다. 아 벌써부터 계열받는다. 아 이거 에로 그거잖아. 이거 절대로 밖에서 못 보는. 이거 요새 애니 뭐 봐요 하면 아 저 에로만과 센세 봅니다 하면 이제 여자들한테 바로 그냥 극혐당한다는. 하지만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바로 경멸의 시선을 전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에로만과 센세. 에로만가 선생 뒤에 더 뭐 없지 않나? 그치 에로만가 선생이지? 어 맞네. 알면 안 된다고! 알면 안 된다고! 맞추지 말라고! 사춘기의 소년 소녀 중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수능력. 모모가 그려내는 청춘을 달려가는 능력자들에게. 샬롯트 아니야 이거? 샬롯이었나? 샬롯트였나? 아 근데 샬롯으로 해도 되나? 그거잖아 이거 전형적인 여동생 뒤져가지고 흑화하는. 솔직히 흑화할 때 좀 재밌긴 했어. 흑화할 때 재밌긴 했어. 막판 볼만 했거든. 맞네 샤를로트. 5년 전까지만 해도 절친한 사이였던 6명의 소꿉친구들. 소꿉친구들 중 리더격인 소녀는 아! 이거 아프리카에 최근 방영회 나오지 않았냐? 티지근 닥터스톤이 상영회 가능했다면 아프리칸 이걸로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아노아나죠? 멘마 미츠케타라는 명장면을 남긴. 넷!
옛날에는 봤으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정신병자들인. 어, 나 솔직히 말할게. 약간 시대를 잘 타고 다닌 애니긴 해. 나 이거 다시 보라고 하면은 아, 나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이야 말할 수 있다. 시대를 잘 타고 난 애니입니다. 이거 지금 나왔으면은 성공 못했다. 맞네. 여기서 질문. 만약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래? 게다가 상대가 혼자 가냐? 쿨한 미인 모모 선배와 귀여운 소꿉친구 모모라는 2대 미소녀. 아 이거 그거다. 어째서 나를 좋아하는 거 너야. 막 그거일 거야. 이게 전형적인 페이크 히로인 두 명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게 너뿐이냐였나? 그니까 근데 얘 그 약간 좀 안경 쓰고 머리 눈 가리는 애가 사실 안경 벗고 스타일 제대로 갖춰 입은 진짜 개 쭉쭉 빵빵 개 미인으로 나오는 애거든? 그니까 걔가 안경 벗고 나오니까 진짜 개 이뻐. 나를 좋아하는 건 너뿐이냐일 거예요. 그들은 꿈꾼다. 언제가 넓은 하늘을 나는 꿈을. 위로 가려진 하늘이 사실 굉장히 높은 것이라 알면서도 모나만 보게. 그리고 도시 안에 만들어진 파일럿 거주지역 미스틸테인. 통칭 세자. 아 그 태극 엔딩인데 이거. 이게 제로투 댄서 나왔던, 정확히는 이제 제로투가 나온 애니죠. 달링 인 더 프랑키스랍니다. 달링 인 더 프랑키스는 죽어서 제로투를 남겼죠. 벚꽃 날리는 4월 끝났다. 아, 아니구나. 아 벚꽃 진짜. 아니 그건 줄. 아 야야 잠깐 다시 보자. 눈매는 사납지만 의외로 평범한 학생인 모모는 조그마한 주제에 성격을 포악해 모모라고 불리며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모와 같은 반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호 쌈박의 싸움과 사랑의 시작. 야 용호 쌈박에서 끝났다. 어? 돌아. 아니 4월 보고 나는 4월 구라인 줄 알았는데 눈매는 사납지만에서 이게 아니거든요. 끝났네 다른 의미로. 근본. 이게 용호 쌈박이 왜냐면은 주인공이 류지야. 여주가 타이가거든. 그래서 걔들이 그 일본을 좀 해석을 하자면 걔들이 용과 호랑이야. 그래서 그 류지랑 타이가. 그래서 용호 쌈박이라는 거지. 명작입니다. 지금 봐도 애니메이션이 재밌어. 현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던 모모는 소원이었던 도서관에 취직한 바로 그날 사망하고 만다.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 그러한 미련이 남은 채로 그녀는 문득 정신이 드니 이 세계의 유녀 조졌다. 이 세계? 나 몰라 이 세계. 책을 손에 넣기 위해 분투한다고? 책벌레인 나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젠장 책벌레 항상이네 이거. 아 젠장. 왜로 아니 뭔데 라노벨이 왜 이 세계물 제목이 길지 않냐고. 아니 이거 틀린 게 아니라 모른다고. 모모는 일본 최고의 게이머지만 현실에서는 외톨이 고교생. 인생은 만겜이다라고 말하는 그가 만난 것은 학교의 완벽한 히로인의 모모였다. 완벽한 히로인? 뭐였지? 나 이런 건 모르는데? 아니야 이거 히토 아니야? 나 몰라. 모른다고! 이거 그거 모른다고! 아니 나는 모르니까 드립 맞춰야지. 야 알았으면 맞췄겠지. 나 모른다고. 용사 에렌과 함께 10년에 걸친 모험 끝에 마왕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마법사 프리렌. 나도 모르게 읽혀졌다. 나도 모르게 읽혀졌다. 미친.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그녀에 비해 힌맨은 늙었고. 젠장. 대충 힌맨 페이커 짤. 아니 근데 진짜 놀랍게도 뭔 줄 알아요? 읽혀요. 아니 왜 읽히냐? 아니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다고. 진짜 모자이크를 읽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읽어버렸어. 방송의 프리렌이죠. 프리랜도 솔직히 애니메이션을 잘 만났지. 원작은 진짜 잘 만든 만화긴 한데 액션이 좀 그렇거든요? 야 고맙다! 야 얼마나 편해! 진짜 얼마나 편해! 딱 보자마자 알 것 같잖아. 힘들어? 야 근데 진짜 약간 언어 유희가 되게 좋다. 훈자라면 로그레라. 야 고치가 참 이런 줄거리도 센스가 있네. 히토리라면 로그레라. 주인공 이름인 고토 히토리니까요. 고치더 록이죠. 록이나 락이나 비슷하네. 명령했어. 너는 나의 노예가 돼. 평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 소녀. 하지만 그녀의 평은 오늘 밤 갑자기 모욕탕으로 나는 마법의 스틱. 뭐지? 조이스틱인가? 완전히 박살난다. 넌데의 몸에서 몸의 힘을 이끌어내는 카드 회사를 위해 찾아온 마술사. 탑캐터 체리 아니야? 근데 모욕탕으로 날아든 마법의 스틱은 아니에요. 근데 프리즈마 이리아도 카드 회수고 카드캐터 체리도 카드 회수인데 목욕탕으로 날아든 마법의 스틱은 아닐 거 아니야. 카드캐터 체리가 선택받았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프리즈마 이리아가 맞을 거야. 아이씨 맞춰도 열받네.
어떻게 맞춰도 열받지? 개열받네. 작품 스토리는 우연히 자신에게 키스로 서로의 정신을. 자, 일곱 야마다군과 일곱 개의 마녀였나? 키스로 정신 바꿀 수 있다는 거에서. 아, 일곱 개란다. 아, 7인의 마녀. 7인의 마녀라고 해야 되나? 일곱 명의 마녀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야마다군 아니에요? 야마다구나. 젠장. 너무 일본식으로 해석해버렸다. 바다 하늘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이야기. 얘 키스할래? 그렇게 말하고 날 돌리는 그녀는 얼마 후 내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두성 안에 모모는 서식하지 않는다. 그 상식을 뒤엎고 모모는 야생의 모모를 만난다. 와, 씨, 너무 많이 가려졌는데? 활동 중지 중 인기 탤런트 모모 선배였다. 청춘돼지네. 청춘돼지의 플레임이 뭐였죠?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이거 명작인데. 이거 근데 진짜 제목만 보고 거르지 마세요.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진짜. 아, 진짜 재밌어요. 이 제목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싶은데, 아 근데 라노벨 시장에서는 이게 맞지. 누가 봐도 보고 싶잖아. 야 씨, 누가 봐도 보고 싶잖아. 야, 진짜 명작이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표지 사기. 이거 표지 사기. 이런 느낌의 애니 아님. 아, 또 상인 거야. 진짜 모르는 건 사실상 두 개였다고? 그런 건 기억 안 하는 게 좋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무위키 줄거리만 보고 애니메이션 맞추기 오늘 한번 해봤고요. 또 상위 1%를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점점 이미지가 이상해져요 진짜. 역시 뭐든 다 차면 모자람만 못하다를 실천하는 말정조 전하드드. 뭔 말정조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아무튼 이번 영상도 재미가 있었다. 좋았습니다.